다음으로 LNG 추진선 개조산업 프로젝트와 개요와 프로세스에 대하여 세호 마린 솔루션즈 김영원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번 그리스 선주사와 LNG 추진선 개조 MOU 체결을 주도하셨기도 합니다. 대표님, 그럼 바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NG 추진선 개조사업 프로젝트 개요와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약한 25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와 선박 연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조 시장의 개요, 활성화 방안,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이후 15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한 1도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후 추가로 1도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지구에 기후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후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CO2로 인한 보온 효과로 인해서 지구가 가열이 되고 결국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인데요. 실제로 상태계 변화로 인해서 북극곰의 개체 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인천공항이 침수가 될수 있다는 두 전문가의 경고도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상승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2만 년 동안에 한 300ppm 이하로 유지되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근에 417ppm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예. 지구 기온 상승을 0.5도 이하로 막아라. 이 절대전명의 대전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 배출 이산화탄소 비율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 전후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대로 간다면 계속 이 수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 선박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또 석유에서 가스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데요. 한 120년 동안 이렇게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 속도 그리고 운항 거리를 증대를 하고 대기 오염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속도, 운항 거리를 손해를 보더라도 대기 오염 축소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2000년대는 아시다시피 속도 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10년대는 대형화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바로 환경 규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MO 2020이 발효되면서 연료 내 황산화물이 0.5% 내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IMO MEPC 75차 회의에서 MARPOL Annex 6가 개정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23년부터는 현존선의 CO2 배출 기준이 강제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환경 규제들이 강화되고 수많은 규제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많은 선수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EEXI를 만족하기 위해서 파워, 엔진 파워에 파워를 갖추거나 아니면 그 도움이 되는 드바이스를 설치하거나 연료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IEE, 즉 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Cert를 받지 못하면 폐선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주들이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좀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IMO의 롱텀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O는 금세기 중에 제로 에미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2008년 대비 2050년도에는 70%
40%를 감축을 하고 2030년까지는 40%를 감축을 하겠다는 목표로 2023년도부터는 현존선에 CO2 규제를 발효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HFO 대비 LNG에 연료를 전환했을 때 배출 저감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화물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질산화물의 경우에는 거의 다 사라지거나 대폭 저감이 되는데요. CO2의 경우에는 최대 한 25% 정도까지만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풍력 보조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바이오를 섞어서 한다거나 또 이런 필요한 디바이스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서 롱텀으로 가져가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암모니아나 하이드론 쪽으로 계속 가야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여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네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HFO에 속스 스크라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항구별로 사용 금지가 좀 확산되고 있고 또 CO2 문제 해결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유항류의 경우에는 연료비가 지금은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걱정한 대로 엔진이 손상되는 보고서가 계속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연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R&D 단계거든요. 그래서 대형 생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NG의 경우에는 높은 설치 비용에다가 글로벌 벙커링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다 가지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국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연료가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어디든지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연료에 대한 기술 검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LNG가 전통적인 화석연료에서 카본 뉴트럴 퓨얼로 가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통상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LNG 연료가 현실적으로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LNG 연료 추진선 개조 시장이 어디쯤 와 있나? 저는 이미 도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LNG 연료 추진 선박의 신조 시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 후에는 LNG 연료 추진 선박이 전체 신조의 60% 이상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10년 후에는 LNG 연료 추진 운항 선박이 한 8,000척 정도가 운항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사인 LNG 추진선 개조 대상 척수는 얼마나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요, 작년 기준으로 한 2만 5천 정도 정도가 운항 중인데, 그 중에서 이동연료 엔진으로 교체가 가능한 ME 엔진이 탑재가 된 선박이 한 7천 척이 됩니다. 이 7천 척이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개조 비용 2천만 불을 합산을 하면 대략 최대 한 157조 원의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주사의 금융 조달 여건이라든지 또 노화된 선박을 표준한다든지 또 기술적인 한계 이런 변수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LNG 추진선 개조 시장은 틱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어디 몇 년 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또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장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춘천 계류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느낌은 바람이 강하게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독일의 하팔로이드사의 경우에는 현대중공그룹에서 인도된 15,000 TEU 컨테이너 17척에 대해서 이미 개조안을 수립을 하고 중국에서 지금 판촉을 개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측당 예산을 3,500만 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NRK나 몰이나 K라인이나 각각 수급층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사들입니다. 이 선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L&D 추진선 개조 설계 수행 능에 대해서 문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시장이 매력적인 것이 우리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우리가 흡수한다면 상당히 우리 시장이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타르사에는 한국전소에서 12여 년 전에 40만 단축이의 LNG 운반선이 인도가 됐는데요. 올해 전부터 LNG 수행선 계속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홀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맺은 그리스 선사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먼저 한데 16척을 가지고 지금 추진선 개조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피지비 스터디를 이 선박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친환경 연료 사용에 대해서 요구가 앞으로 가속화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주특사로 지명한 것을 보면 그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기 말고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고객들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솔루션을 찾고 있지만 프로바이더 쪽에서 제대로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비해서 12월 말 변형 설계 결과를 그리스 선사에 제공할 예정이고요. 유수선에 대한 LNG 개조 기본 설계를 성급에 이미 제출해서 에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LNG 장비 업체들과 개조 마스터 스케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냉철하게 우리가 이러한 개조 시장 수요를 가지고 오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LNG 운반선이나 연료 추진선에 대한 설계에 건조 경험이 있는지, 또 이런 개조 설계 역량이 있는지, 또 이런 다양한 FGS나 연료 탱크에 대한 설계 및 제작 능력이 있는지, 또 설치 전문팀이 있는지, 그리고 대선주 대응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냉철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답은 울산에 답이 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중심의 부울경이 LNG 추진선 개조를 위한 글로벌 최적의 산업단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 안내 엔지니어링 회사와 장비업체와 전소가 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LNG 추진선 개조 지역을 들려면 싱가포르, 상하이, 울산으로 중심한 부울경 이 세 곳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각 지역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전소 개조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LNG 기자재 업체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하이는 수리 존소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LNG 관련해서는 선조의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경 울산을 중심한 불경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제조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더라도 이런 인프라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LNG 선박 설계 및 건조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소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강점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드러났는데요. 이런 엔지니어링 업체라든지 각 장비 업체들 그리고 설치 업체들까지 이 울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회사와 장비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수평적 세부 체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전부 다 울산에서 지금 다 생산되고 있고 또 엔지니어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런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일곱 가지 요소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수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 간의 설계 협업을 통한 완성도를 강화를 하고 유효조선소와 유기공업 전문가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선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간 운항 손실입니다. 이런 개조기간을 최소화해서 이런 운항 손실을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또한 상당히 이 수리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업 체제와 물량 확보로 단가를 낮춰야 되고요. 전통적인 화석 연료 대비 LNG 연료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분석표라든지 카펙스, 팩스 대비표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선조가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 조달입니다. 이런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금융 조달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아직까지는 글로벌 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 기술 지원을 통해서 매력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고객을 흡수를 하고 또 나이스한 설계와 생산, 설치를 통해서 고객에게 믿음을 준다면 고객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배를 가지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조 프로젝트 처리 프로세스인데요. 제가 홍보 마케팅부터 AS까지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플로우를 해내기 위해서는 업체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지자체, 정부, 금융까지 같이 일사불란하게 협업을 해야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학부터 초랑까지 약 한 12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 추진 개조 저희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톱스크라바라든지 정수처리장치 시장은 이미 바젤라나 아팔라발 같은 유럽 업체들이 퍼스트 무브로서 역할을 하고 많은 이익을 챙겨가고 한국 업체들은 패스트 팔로우로서 역할만 해줬는데요. 지금 LNG 추진선 개조 시장은 지금 초기 시장이고 또 우리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서 뛰어든다면 시장 주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게 했을 때 진정 1번도의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개조 시장까지 확대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 퇴자들을 재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조와 또 개조 기술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확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개조 과정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해결 능력이 확대되면서 연구 플러스도 저절로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LNG 연료 수입선 제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 추진이라든지 수소 연료라든지 암모니아 연료 시장까지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경험들이 국내 친환경 연료 전환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당 한 2천만 불의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스테이지별로 그리고 아이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액은 저희들 숫자는 다 지금 뺐는데요. 저희들은 이건 좀 컴퓨테이션한 내용이라서 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울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연 열척을 하는 경우에 상시 1,000명 정도는 고용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들에게 기술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이런 원스톱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준비가 되었을 때 선조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까지 이런 제가 나이란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었을 때 선조들은 이러한 개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